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의 미술을 담당한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박스를 다 만들어 봤죠? 예, 선생님이 만든 거, 이 속에는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트 재료들을 여기 넣어 두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 교재, 공책, 연필, 모든 물건들을 넣어 두었죠? 선생님은 이 속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 학기 내내 쓸수 있는 모든 미술 재료들을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코코넛 추리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코코넛 추리에 필요한 재료를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코넛 추리를 칠할 건데요. 먼저 우리들이 잎이 여러 장이 있어요. 잎을 먼저 한번 칠해 볼게요. 코코넛 나무 잎을 칠해 보겠습니다. 코코넛 추리를 한번 칠해 보겠어요. 코코넛 추리를 칠하기 전에 먼저 파란색 마크로 이 그림의 점선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이 금의 바깥 부분으로 그림을 따라서 그려 주세요. 이 코코넛 추리에 잎이 다섯 잎이 있는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잎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큰 잎이 하나 완성됐죠? 그러면 작은 잎들도 한번 그려보아요. 먼저 색칠하기 전에 한 가지 색으로만 다 칠해버리면 이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세 가지,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한번 색칠을 해볼 거예요. 나뭇잎이 햇빛이 비치는 쪽은 약간 흐린 초록색이 보이지요? 이렇게 흐린 초록색을 좀 입체감 있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연두색을 먼저 이렇게 넣어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조금 칠해줘요. 노란색 컬러를 조금 칠해주면 나중에 이파리를 다 칠했을 때 잎이 내추럴해 보이고 아주 멋있어요. 다음, 약간의 붉은빛도 조금씩 넣어주고요. 붉은빛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살짝만 칠한 데 위에다가 또 칠해도 상관없어요.
나뭇잎이 어느 쪽은 말라서 약간의 붉은빛 색깔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그린색으로 입혀주면 돼요. 자, 그린색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입혀봤어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그린색을 어느 쪽을 좀더 강하게 칠해주면 이파리가 멋있을까 생각해보고 한번 이렇게 칠해보겠어요. 항상 칼라를 칠할 때는 밑그림 칼라를 흐린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한 색, 다크한 색을 위에다가 덧입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입체감이 나오고 색깔이 내추럴하게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그림자가 햇빛이 안 비치는 쪽을 본인이 생각해서, 아, 이쪽으로는 햇빛이 안 비치는 모습을 좀 다크하게 해보고 싶다 하면 색을 좀더 진하게 칠해주면 돼요. 한번더 덧입혀서 칠해주면, 같은 곳을 두세 번 이렇게 칠해주면 훨씬 진하게 보이지요? 작은 잎도 한번 칠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파리에 다 칠했죠? 이파리에 흐린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진한 색을 칠하고 이 이파리 안은 네 가지 컬러가 들어있었어요. 노란색, 파란색, 블루색,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으로 연합해서 칠했더니 멀리서 보면 입체감이 나와서 훨씬 예뻐요. 이번에는 우리가 기둥을 칠하고 요거 동그란 것들이 뭐냐면 코코넛 열매예요. 나무 기둥과 코코넛 나무 기둥과 열매를 한번 칠해 보겠어요. 기둥을 다 칠했고요. 코코넛도 한번 칠해 볼게요. 나무하고 우리가 코코넛을 칠해봤죠? 코코넛도 입체감이 있게 칠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코코넛 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원숭이하고 돌인데 원숭이하고 돌도 맞아 칠해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밑에 돌이 있는데 돌 이 밑부분은 우리가 색칠을 안 하고 그냥 남겨둘 거예요. 나중에 풀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 윗부분만 칠하고 이 아랫부분은 색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우리 칠해 볼까요?
컬러가 완성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라인을 따라서 잎과 나무, 원숭이, 코코넛, 바위 순서대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가위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위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어요. 항상 가위를 이렇게 잡고 어느 그림을 먼저 자를까 본인이 결정한 다음에 자를 때에는 점선 안으로 잘려버리면 안 되고요. 점선 우리가 라인 바깥으로 따라서 천천히 한번 오려보겠어요. 모든 그림을 다 오려보겠습니다. 오렸어요. 다 오렸으면 여러분 박스 속에서 MD 하얀 종이 하나를 꺼내주세요. 구멍이 이렇게 세 개나 있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꺼낸 다음에 이 종이의 옆을 약간 저희가 잘라서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선을 그어주시고
이 정도의 넓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가위로 잘라주겠어요. 반대쪽도 자르고, 그리고 이 나무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나무가 기둥이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여기에 이파리를 하나씩 더 붙여보고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요 위에 코코넛도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요? 코코넛. 그리고 나중에 원숭이가 여기 이렇게 매달리고, 이게 풀이에요. 이게 땅이고요. 이런 모습의 코코넛 추리를 이제 풀과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일 건데, 먼저 하얀 종이에다가 구멍 난 것을 위로 보내고, 이 밑을 우리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코코넛 추리에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풀이 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풀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이 난을 칠때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 조금 더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란색도 약간 넣어줄게요. 그리고 빨간색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조그만 열매들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들풀들이 아주 조그만 꽃들이 이렇게 피거든요. 커다란 꽃도 이쁘지만 들에 우리들이 이름은 다알수 없지만 예쁜 들풀들이 아주 아름다운 꽃들을 피고 이슬에 맺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밑그림 그렸던 종이의 양옆을 조금 잘라낸 종이가 있죠?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잘라보겠어요. 그리고 또 바늘 머리로 매주얼을 하신 다음에 또한번 반으로 접어서 자, 이 종이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코코넛 추리에 사용을 할 거예요. 코코넛 추리를 그냥 이렇게 붙여놔도 되지만 입체감 있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찢어도 스카치 테이프가 아주 잘 찢어져요.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기초반 아이들은 이렇게 붙이는 게 힘들면 그냥 이 코코넛 추리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그냥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냥 붙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이 입체감 있게 해보고 싶은 아이들은 한번 이 종이를 이용해서 해보고요. 안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붙여도 괜찮겠어요. 자, 코코넛 추리가 다 붙었어요. 추리를 다 붙였어요. 어때요?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밑거름에다가 코코넛 추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락을 붙이고, 원숭이를 나무에서 올려놔 볼 거예요. 한번 우리 코코넛 추리를 먼저 붙여 보겠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밑에다가 우리가 아까 스페이스 여기 남겨둔 자리 있죠? 이 스페이스에다가 한번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풀로 붙이면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 밑에 라인에 맞춰서 이밑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코코넛 추리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크레용으로 칠했기 때문에 풀이 잘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코넛 추리 이곳에다가 아까 남았던 이 스틱이 있죠? 이 스틱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튼튼하게, 나무가 튼튼하게 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코넛 추리를 이쪽에 한번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붙여봐요. 예, 추리를 붙였어요. 그다음에 이 추리 위에다가 원숭이도 데리고 와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원숭이를 붙여봤어요. 원숭이를 붙였는데, 나무는 이렇게 큰데, 뒤에 백경 종이가 너무 작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입체감이 있고 멋있을까? 약간의 요 정도로 우리들이 한번 종이를 이렇게 한번 붙여볼 거예요. 코코넛 추리를 붙였는데 종이보다 추리가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려서 한번 붙여볼 거예요. 우리 살짝 코코넛 추리가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잘랐으면 한번 이렇게 말아주세요. 더블 테이프가 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붙여주면 아주 든든하게 잘 붙어요. 하나, 두 군데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둘. 자, 완성이 됐습니다. 코코넛 추리가 완성됐어요. 우리가 작은 잎을 붙일 때도 풀을 칠해서 완전히 납작하게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반만 풀을 칠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파리를 이렇게 세워두면 멀리서 볼 때는 진짜 풀처럼 보이죠? 나무도 이렇게 볼륨을 좀 있게 해서 입체감 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각자 좋은 생각으로 예쁘게 잘 하셨죠? 오늘 이렇게 코코넛 추리에 원숭이가 올라가서 맛있는 코코넛을 따먹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빠이.